자, 이곳은 대한민국 음주운전의 현 주소 서울의 한 음주단속 현장입니다. 신속 정확하게 단속을 진행하기 위해 늦은 밤까지 음주운전과의 소리 없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그때 어딘가 분주해 보이는 경찰관들, 아, 귀갓길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단속반에 딱 걸렸군요. 아유, 도대체 얼마나 드신 거예요? 맥주 한 병 드셨다고 큰 소리 치시더니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요. 전에 이전에 두 번 더 이상 있으셨죠? 수고는 천진이죠. 뒤늦게 후회를 해보지만 다시 돌이키기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. 음주운전이라는 게 하시는 분들이 또 하고 안 걸리겠지, 단속 안 하겠지, 잘 피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우진 씨, 이제 본격적으로 한수를 찾아봐야겠죠? 제안자님! 저기 혹시 제안자님이신가요? 네, 제가 바로 제안자입니다. 아주 큰 한수를 날려줄 오늘의 제안자 정지현 씨. 네. 자, 그럼 공개해 주시죠. 오늘의 한수 어디 있습니까? 여기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저의 한수입니다. 음주 측정기예요. 엥? 아주 큰 한수 치고 너무 작은데요. 사실은 네. 오늘의 한수는 자동차와 연관이 있습니다. 자동차가 한수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죠? 사실은 이 음주 측정기가 네. 컨트롤박스와 음주 측정기의 결합으로 맺어진 거예요. 네.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보다 높을 경우에는 시동을 제어해서 아예 차량 운행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. 와. 자, 시동이 안 걸리네요. 이거 배터리가 나간 거 아닌가요? 시동을 걸기 위해선 우선 처음에 저 음주 측정기로 테스트를 해야만 합니다. 술을 안 먹은 게 이 수치로 나타나야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? 그렇죠. 음주 측정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조건이라니 그거 참 신기하네. 됐나요? 네. 오! 오, 신기하네요. 신기하세요? 아니, 아까 분명히 똑같이 했는데 시동이 아예 안 걸렸거든요.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네. 네, 불가피하게 음주 방송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확실히 음주한 사람은 시동을 못 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또 작가님 중에 가장 술고래 보시기에도 잘 드시게 생겼죠? 아유, 술고래? 네. 실험을 위해서 저희가 시민의 한 잔. 네. 자, 이게 한 잔만 먹어도 됩니까? 한 잔만 먹어도 안 걸립니다. 네. 삐 소리가 멈출 때까지 부으세요! 더. 자, 됐습니다. 자, 이제 자, 과연 소주 한 잔 섭취 후 30분이 지났는데 음주 수치는 얼마나 나올까요? 0.029. 자, 시동을 걸어주세요. 그렇다면 과연 시동은 걸릴까요? 아니, 걸어보시라고요. 안 걸려요? 오! 진짜 시동이 안 걸리네요? 와, 대박이네요. 네. KTV 11회 한수 시즌2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반짝이는 정책 제안 아이디어를 받습니다.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사이트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참신한 정책 제안 아이디어 많이 보내주세요.